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의 선배 황희범 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잔. 네. 궁금해요. 네, 준비 철저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희범 학생의 공부 비법이랄까요? 우리 공부 잘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뜯어주세요. 네, 제가 뜯은 거 우리 거잖아요. 뭔가 네. 소리 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단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만자기? 네. 양으로 승부하라, 양으로 승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양으로 승부하라 라는 이야기는 약간 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치기는 네.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죠, 양치기 이런 이야기. 질보다 양? 궁금하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문제를 많이 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양으로 승부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 계획을 짜잖아요. 시간 계획을 짤 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계사 공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시간만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책을 보고 있으면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기가 공부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핸드폰도 하고 뭐 인터넷도 잠깐 했다가 뭐 다른 거 하고 그 시간을 자기가 혼자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그날 할 일은 딱 분량으로 정해놨어요. 양으로.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비문학 지문 두 세트 풀고 뭐 지문 분석을 하기, 하루에 뭐 단어 20개를 외우기, 하루에 수학 몇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라는 게 많이 풀라는 것보다는 시간 계획을 짤 때, 그 학습 계획을 짤 때 양으로. 그렇죠. 양치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범 친구의 이야기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친구들 정말 딱 그래요. 두 시간 동안 수학 공부해야지라고 하고 스마트폰 딱 켤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그 양을 체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양으로 승부하라. 내 공부 양도 딱딱 확인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뜯어주세요. 네. 빠밤. 네. 네, 차례가 시작과 끝이다. 오, 이 얘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차례라는 거면 뭐 목차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맞았나요? 네, 그렇죠. 그 네. 책을 보면 어떤 개념서든 시작할 때 무조건 목차가 다 있어요. 차례. 뭐 오늘은 뭐 생명의 원리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뭐를 배우고 뭐를 배우고 뭐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공부를 한다고 쳐볼게요. 생명과학 공부를 하면은 이제 외우죠. 외우는데 이게 무작정 외우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저는 항상 뭐 암기 과목 공부를 할 때는 그 빈 종이에다가 목차들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저런 식으로. 뭐 생명 현상의 특성부터 세포가 뭐고 뭐가 뭐고 뭐가 뭐고 그 다음에 외운 내용을 그냥 저 목차만 보고 혼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외웠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세포에 이런 게 있었지가 아니라 세포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전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이런 걸 혼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례를 이용을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차례를 가지고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복습해 볼 그렇죠. 수도 있고 차례를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여기 지금 막 다들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맞춰보세요. 자, 세 번째 시작해봅시다. 아침밥 먹기도 중요한데. 네, 좋아요. 해설지는 내 친구. 이거는 제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데 해설을 잘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친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여기서 말한 해설지는 그 그냥 문제집에 뒤에 딸려있는 그런 해설지라기보다는 우리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이제 딱 보면은 해설지를 나눠주거든요. 해설지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해설지가 되게 두툼해요. 두툼한데 사람들이 그냥 채점만 하고 버려요. 해설지를. 맞아요. 근데 해설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출제 의도가 써 있어요. 해설지 문제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다시 문제를 풀었으면은 출제 의도, 뭐 생명 형상의 원리의 이해라고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문제를 출제자들이 왜 냈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뭐 기출문제 이런 거 공부하면은 뭐가 나왔나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뭘 물어보냐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출제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 의도에 딱 써 있으면은 뭐 생명현상의 원리에 이해라고 하면은 내가 생명현상이 어떻게 되고 그 원리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개념이 완전히 자기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출제 의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보다 항상 시험을 더 잘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아니 공부는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친구한테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네가 더 잘 알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네가 맞췄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출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뭔가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네,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시험지 정말 애들 그냥 버리거든요, 많이. 네. 여러분들 출제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지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